반갑습니다. 오늘 방제가 금화 프로젝트 1일차죠. 저도 오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그래도 롤 스트리머 입장으로서 뭔가 도전 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좀더 성취감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터 그랜드 마스터 프로젝트 1일차 시작합니다. 야, 또 실력 방송 아니겠어요? 아님 말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첫 판이라서 손이 안 풀렸는데? 뭔가는 다음 판부터 보여드리고, 다음 판은 손좀 풀자, 그쵸? 좋았습니다. 곧, 버스비만 내면 버스를 태워주는 기사님들이 이렇게 즐비한 모습. 좋았습니다. 피로라 출자, 그쵸? 이거 손좀 풀어야겠는데? 잠깐만. 이 상태로 프로젝트 진행했다가는 안 돼, 안 돼. 손좀 풀겠습니다.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한두판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 돼! 나비. 그래도 랭크 게임 해볼까? 뭐, 손 대충 풀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해보죠. 지금 몇 점인가요? 한 30점? 비록 30점이지만, 사람은 늘 시작할 때 초라하게 시작하는 법이거든요. 시작이 창대했던 사람은 없다. 뭐야, 트란이네? 미드 트란의 탑 애니비아 같은데? 방어력 2개 들고 가죠. 미드 애니비아 아닌가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애니비아 상대로는 뭘 하면 되냐? 그냥 6레벨까지 파밍하면 됩니다. 6레벨 다음에 뭐 하면 되냐? 파밍하면 돼요. 할게 파밍밖에 없다. 그럼 빅토르가 낫지 않나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오, 곧. 봐용. 와우. 이거 있었다고? 상당히 좀 평화로운 라인전이네요. 레드 위쪽. 네. 화이팅. 레드 내려오는 중. 아니, 그브 쪽 보는 중. 아니, 다이브를 보는 중. 와우. 애니비아 고수인데? 아니, 이런 콤보를? 레드 안 보이니까 좀만 사려야겠죠? 바텀 좋아요. 블리츠. 악. 그라가스 화이팅. 근데 이미 죽은 듯함. 트린이 궁으로 탱 되고, 제드가 딜을 하면, 그버가 왔거든요? 할만하지 않나? 생각보다 단단해요. 근데 소나가 왔음. 근데 저도 가는 중. 저기, 저기들.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아비. 이게 된다고? 와우, 신나는 알갈기 시간. 네. 아이고, 이게 또 쪽이네? 이게 또 2배? 네. 뭐야. 네. 좋네요. 네, 전멸은 있어요, 애니비아. 그냥 쿨하게 죽네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죽네. 야, 맛있겠다, 누구야. 그래, 맛있게 먹으렴. 글츠 오는데? 좋은데요? 와우, 이게 팀워크지. 나도 한 칸, 한 칸, 한 칸. 오케이. 아파. 아니, 그분님, 이거는, 그래, 뭐, 맞습니다. 잘 컸다면 오케이다. 애매한가? 하구나. 센거 봐, 데미지.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돼지 죽는다. 네, 이미 죽은 듯함. 와, 이걸 살았네. 과영. 아이고, 탑 끝까지 밀리는 중. 이거 어떡함. 네.
비상 비상 우주 끝까지 밀려버림. 그래도 억제기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트란을 막을 수 있을까? 아이고 토봉아. 오 근데 잡았네 고구가 토봉이. 뭔가 전멸 이용해서 제드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제드를 못 잡았네. 좋네. 나 혼자 먹자. 너무 맛있어. 오 롬바를 먹었는데요. 근데 뭐 큰 지장은 없을 듯함. 저희도 이득을 많이 봐서. 와 이걸 끌어. 아, 나 돈 한번 쓰고 싶은데? 아, 안 쓸 수가 없는 자리? 잠깐만, 도망가자. 이게 뭔가 이상해. 와우, 애들 잘했다, 그쵸? 난 중이요. 아니 쿠봉이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 바랍쇼? 네. 앞!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어 좋았습니다. 어 제드가 있을 줄은 몰랐네. 그리고 초식이 있는 것도 몰랐음. 제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전멸을 썼다는 거? 전멸 안 쓰고 죽었으면 솔직히 좋았는데 아쉽네. 살짝 애매한데 이거는? 어? 맞다. 어? 즐거운 알까기. 과연? 와 센거 봐. 진짜 총을 들고 오면 어떡함. 되지? 아 세로로 엄준식을 합니다. 아 저 오늘 외출을 했는데 근처에 따릉이가 있는 거예요. 저 따릉이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왠지 오랜만에 자전거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이거 한번 대회해봐야겠다. 부랴부랴 어플 깔고 깔려있더라고. 언젠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근데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고요. 분명 예전에는 한번 타보려다가 귀찮아서 포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심지어 저렴하더라고요. 1시간에 1,000원. 그래서 1시간 빌려서 20분 탔습니다. 어 차마 1시간은 못하겠더라고. 근데 진짜 제가 자전거를 한 4년 만에 탄 거거든요. 어 진짜 옛날만큼 못하겠더라고.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타게 됨. 못 내려가겠더라. 그래도 다행히 중심은 잡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았다면 오케이다. 아까 샀던 몽블랑이나 한 입 먹어볼까? 이거 어떻게 먹나요? 그냥 덩어리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와그작 먹으면 되나? 포기하자. 이거 지금 먹을 게 아니다. 보니까 최소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접시가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맨손으로 먹는 거는 거의 이제 좀 돈가스 안 잘려져 있는 거를 손으로 집어먹는 느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무튼 먹기 힘들다. 미드 양보 가능할까요? 오케이. 내가 또 서포트 고수기 때문에 라스? 라포터? 서폿 파이크 가능. 파이크 혹시 너프 당했나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진 제라스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아니 뭐지? 서폿 뽀삐 아니면 세트인데 뭔지 모르겠네. 서폿 세트네요. 서폿 세트에 미드 뽀삐구나. 일단 화이팅이요. 진이랑 같이 4타까지만 때리고 여기까지. 리시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 리시를 했다는 거 자체로도 큰 일이다. 그쵸? 빵. 그치. 때려 때려. 봐요 세트 전멸까지 뺐죠. 이러면 굉장히 이득인 듯함. 어 힐 바로 써버리네. W 못 맞춘 게 좀 아쉽다. 어 진 W 말고 제 W예요.
지금 W는 원래 맞추기 힘드니까 W가 맞았어야 되는데. 앗! 어? 어, 이게 안 맞아? 이런 거 놓쳐. W구나, 세트가. 변한 거 같죠? 상대? 그래도 변합시다. 인형이 너무 많다. 마공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되지 않나 이거는? 봐요. 굿. 이게 보띠오지.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같이 먹자. 난 제라스니까. 제라스는 이런 거 같이 먹어야 됩니다. 어, 야미. 여긴가? 과연? 여기 있는데요? 맞았다. 와, 아낀 거 좋았다. 여기. 까비. 굿. 과용. 아, 좋았습니다. 세트 어디 갔어? 네. 앗! 도움이요. 갑자기 세트가? 뭐 안 되나? 아, 좀 아깝네. 와우, 굿. 좋습니다. 따봉. 이게 팀워크거든. 서폿으로 전향하죠. 오! 와우! 이 사람, 비보의 신인가?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이지리얼, 방금 플레이 보고, 그냥 귀환해버렸음. 아니, 그 비에고 플레이에 충격 먹고 귀환해버렸는데요? 이제 깨달아버린 거지. 아, 이 판은 가버린 판이다. 하고, 그냥 휴식을 취한 것 같은데? 오늘 팀운이 기가 막히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좀 날인가? 이거는 먹으면 좀 화가 나겠지? 아, 나 전멸 못 썼음. 지금 쓰자. 과용? 네. 여기? 어, 맛있다. 좋습니다. 어, 이지야! 뭔가 그럴 것 같더라. 참지 못했구나. 보습니다. 과연? 어? 일량 채점하자. 어, 이거 재밌는데요? 오케이, 나오면 또 잡자, 이거. 나오는 족족 잡아버리자. 잠수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잠깐만. 네? 이러세요. 아, 인생. 네? 벌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